책 배달이요. 이번엔 들어오기 전에 옷도 다듬었지? 왔습니까? 엔젤라의 캐시. 거참 아직도 괜히 뭐니하네. 당신이 가져다준 책들은 흥미로웠습니다. 뒷골목의 기술은 헝겊과 같이 난잡하게 얽혀있더군요. 쓰레기 더미를 이용한 조잡한 장비부터 반물질을 사용한 의상까지 기술의 정도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엉켜있습니다. 기술은 첨예하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수지. 자본에 따라 나뉘는 것이겠죠. 돈이 있는 자는 그 어떤 질병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시대야. 치료제가 다양해진 것은 물론이고, 뭐 쩐이 좀 따라줘야 하지만 특이점이라는 신노릇하는 기술들도 생기고 말이야. 로보토미의 특이점은 뭐였나? 어차피 회사 망한 거 궁금한데. 뻔뻔하게도 물으시는군요. 어차피 당신에게는 말해도 되겠죠. 거참 은근히 계속 무시하네. 나도 그렇게 멍청이는 아니거든. 로보토미의 특이점은 인간의 마음, 부정형의 개념을 물리적으로 발현시키는 겁니다. 도서관도 같은 맥락으로 인간의 감정을 물리적인 힘으로 발현시키죠. 쉽게 말해 인간의 감정을 덩어리라고 보는 겁니다. 경험을 쌓아서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고조하면 책장을 골라 최종적으로 자신의 책, 즉 자아를 만드는 겁니다. 전투가 치열하고 감정이 격해질수록 자아는 점점 강렬해지며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마음이 물리적으로 발현한다라. 확실히 뒤틀림하고 냄새가 비슷하군.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야, 대충 혼잣말이지. 아무튼 특이점은 특이점이네. 대단하구만. 그래서 오히려 궁금해. 말쿠트에게 들었는데 너희는 예전에 인류를 구하는 일에 참여했다며? 그렇습니다. 도대체 구원할 게 어디 있다는 거야? 뭐 돈이라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려 했나? 그러면 확실히 모두가 구원받을 텐데. 그런 가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가볍게 입에 담아도 될 희생이 아닙니다. 워워워, 진정해 진정. 여기서 뭔 말을 못하겠네. 우리는 마음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연구팀을 이끌었던 카르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카르멘은 도시 사람 모두에게 마음의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병은 너무나 깊어서 이대로 두면 천천히 인류는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모두가 자살하려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상태와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건 내 해결사의 감으로 보아하니 사이비 교수 냄새 팍팍 나는데. 그 말에 다들 그런가 보다 하면서 동조했다고?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명확한 과학적 지표도 있었죠. 역시 당신에게는 자세히 설명한다 해도 소용없겠군요. 대단한 천재납셨네.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인류를 구하는 일은 성공했나? 끝까지 절 놀리는군요. 실패했으니 지금 이 모습 이꼴 아닙니까? 아, 뭐 그건 그렇네. 제가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인류를 구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당신처럼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비윤리적인 실험을 해왔고, 로보토미에서는 직원들을 알면서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모든 추악한 짓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 소용없어지게 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희생은 대체 저와 동료들의 아픔을 모두 엔젤라가 빼앗아간 겁니다. 벌써 지친 거니? 아직 나와 우리 부서 직원들은 더 할 수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번에는 전과 달리 확실히 죽여줄 테니. 비나, 당신이라 해도 우리 모두를 뚫을 순 없습니다. 확실히 그렇겠구나. 아무리 나라도 짧은 시간 안에 너희들을 저지하는 건 힘들겠지. 무언가 뾰족한 수가 필요하겠구나, 엔젤라.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막 준비된 참이야. 클리포트 억제력이 감소됐어. 내 권한이 폐악해 보인 거야. 환상체들이
격리실에서 풀려나고 있어. 각 세피라와 해달 부사는 모두 내 지휘에 따라줘. 이제부터 지휘팀이 명령권을 쥐도록 할게. 포크마와 설계팀은 엔젤러가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개브라와 징계팀은 비나를 막아줘. 당연하지. 맞게만 두라고. 호드와 교육팀은 직원들에게 현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아닙니다. 비상대책 매뉴얼 타입 X예요. 전 직원들은 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주세요. 넷자우와 안전팀은 부상자들을 처리하는 데 힘써줘. 알겠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볼게. 예소드와 정보팀은 탈출한 환상체들의 약점을 바로 식별해줘. 단체 오차도 없도록 분석하겠어. 헤세드와 복제팀은 한시라도 빨리 클리포트 억제력을 복구해줘. 최대한 빨리 복구할게. 환상체의 탈출은 내 실책이니. 죄책감에 빠져있을 시간 없어, 헤세드! 히페리트와 중앙본부팀은 임기응변으로 지원해줘. 안 그래도 그럴라 했어! 너희들이 힘을 맞추는 모습 보기 좋구나. 어디 끝까지 막아보렵나? 당신은 모를 겁니다. 빛에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던 우리들을, 그리고 결국 타협해버린 우리의 죄책감을. 그래, 난 모르지. 그저 엔젤라를 도울 뿐이야. 난 그 녀석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거든. 그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바라면 된다는 거군요. 당신은 역시 엔젤라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하죠. 정말 도시 같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 사람입니다. 도시의 기술이 어떤 희생 위에 만들어졌는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당장의 편의를 위해 그저 기술을 사용하죠. 그것이 자멸을 부르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너희가 부르는 마음의 병이 그런 거였어? 결과보단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몽상가의 샌님들 천지였네. 보나마나 넌 둥지 출신이겠어. 기술과 특이점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내가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아.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그 마음의 병, 특이점이 어떤 원리나 대가를 사용하는지 모른 채 기술의 혜택을 누릴 뿐이라고?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기업은 감추고 소비자는 질문하기를 포기했어. 지쳤거든. 당장 내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역시 당신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군요. 아, 마침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거 하나는 통했네. 당신이 뭐라 해도 저는 응당 그래야 한다는 것에 눈 감고 있기만은 싫습니다.